김정은이 뉴욕의 명문대인 콜롬비아대와 NYU에서 사소하지만 거대한 애국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. 이번 강연은 애국심과 21세기 청년의 비전에 대한 강의와 토론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강연이 끝난 후 김정은은 학생들의 진지하고 밝은 모습에 감동을 받아 한 시간여 동안 일일이 사인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. 한편 김정은의 전미 투어 중 오는 25일 열리는 뉴욕 해머스타인 공연은 티켓 오픈 3일 만에 50%의 예매율을 보여 공연 회차 추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